지금 되는 거예요? 아 몰라. 아 그래서 일단 운전에 좀 집중하시고. 난 운전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코딩을 형 일단은 제가 10년 동안 옆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한다는 게 사실 뭐 반신반의해요. 할 수 있어. 하다가 또 그만두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그 코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그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어떤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약간 이런 인스트럭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형이 이제 요구되는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C#을 추천을 하는데 C#을 해두면 약간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니까 윈도우스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좀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하시고. 그리고 사실 파이썬이랑 C#이랑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C#이 좀 더 쉽다고 보거든요. 파이썬보다 다른 사람들은 파이썬이 좀 이렇게 뭐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C#이 좀 더 코딩하기 좋은 환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타입인데 그 타입이 일단 뭔지 알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C#을 했을 때 그 레빗이라든지 할 수 있어요? 레빗에 그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제로 터치라고 있어요. 제로 터치라고 해서 레빗 API를 직접 코딩해서 플러그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저기 뭐지 스케치업의 루비는 언어인데 언어 아닌가? 언어죠. 스크립트 언어. 그거를 스크립트 언어를 다시 C#으로 바꿀 수는 없어? 바꾸면 되죠. 그럼 바꿔서 그거를 API로 레빗에서 활용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 거를 흔히 얘기한 이제 뭐 리팩토링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라스호퍼에 있는 그거를 그라스호퍼 짜진 그거 컴포넌트들을 C#으로 바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라스호퍼에서 잘 짜진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걸 분석해서 다시 C#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할 수 있어요. 많이 그걸 해요. 그대로 가져와서 레빗에서 나는 레빗 유저이기 때문에 레빗에서 있어요. 이제 바꿔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아니 물론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냐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 하려면 얼마나 해야 돼? 그럼 뭐 형한테 달려있죠. 저한테 가르친 사람 제대로 가르쳐야지 배워지지.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 뭐. 그래서 오늘 찰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럼 어디까지 이제 모르죠. 일단은 형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일단은 말씀해 주시면. 원하는 건 개념이야. C#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일단 타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타입. 네? 타입이 뭔데? 타입이 뭐냐면은 이제 흔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자료형인데. 어? 자료형. 자료형. 예를 들면 숫자 자료형. 문자 자료형. 트루 폴스를 뭐 참 거짓을 담고 있는 뭐 불리언 자료형 이런 자료형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형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료형이? 예. 왜냐면 나는 여기다 숫자를 담을 거야. 숫자 중에서도 뭐 정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실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밝죠. 좀 안 밝아.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가령 그 그걸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뭐 실수나 정수나 아니면 문자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딱 선언하는 순간 그 변수에는 그거밖에 그 데이터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데이터밖에 담을 수가 없고 그 데이터 담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선언함과 동시에 그 메모리가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숫자를 넣었다가 뺐다가 계산했다가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이썬이랑 크게 다른 게 사실 그거예요. 파이썬은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뭐 맥스스크립트나 뭐 이런 스크립트 계열 같은 경우는 자료형에 대해서 되게 관대로워요. 네. 관대롭다는 그러니까 게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 다이나믹하게 하죠. 근데 왜 파이썬하고 그 C#을 비교했을 때 파이썬이 쉽다는 게 그 관대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발로 대충 쳐도 에러 없이 돈다는 거죠. 아, 그럼 C#은 정확한 그 문구에 맞춰서 정확한 그 데이터 구조를 맞춰줘야죠. 데이터 구조를 맞춰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뭐
이렇게. 근데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파이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문법은 둘 다 동일해요. 둘 다 그 문법을 지키지 못하면 에러가 나죠. 근데 그거는 하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 얘기할 때 문법 생각하나요? 그럼 말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똑같죠, 그냥. 그러면 그 문법의 체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그게 없죠. 그 상관없다고? 아, 그 알아야죠. 아는데 그거는 뭐 간단해요, 비교적. 몇 개의 룰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어차피 다 반복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타입 오늘은 어디까지 갔나요? 그 모르죠, 뭐 형이 오늘.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네가 즉흥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그 저는 형이 일단은. 저 생각했을 때는 왜요? 뭐 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형이 이제 뭘 하고 싶, 그러니까 뭐 흥미가 없으면 하다 그만두거든요. 흥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형이 뭐에 흥미가 있는지 뭐 첫 번째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면 VR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유니티를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는 VR, AR은 하나의 서비스고. 네. 그리고 디자인을 이제 컴퓨테이션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제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주택 쪽에 이제 좀 특화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우리 오늘은 포인트, 그러니까 벡터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요. 벡터? 네. 오케이. 왜냐면 벡터를, 사실 벡터를 이해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먹고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벡터란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뭐 스케치업이든 뭐, 그러니까 도구에 상관없이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그냥 만들면 되니까. 500m 앞에서 안전운전 네. 하십시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일단은 라이노 그라스호퍼에서 C샵을 하는 게 제 생각. 왜냐면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냥 하기가 편해요. 사람들이 공부 자료들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저는 뭐 새로운 거 좀 이상한 거 어려운 거 이렇게 권하기보다는 아니 이상한 거 어려운 거보다는 가장 많이 쓰고 내가 가장 많이 그걸 익혀서 내가 디자인에 이거를 다시 적용을 할 때 활용되어지는 게 목표니까 맞아요. 그거 거기까지만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영역을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를 데이터를 뭐 레빗, 그라스호퍼, 레빗, 스케치 모든 게 다 영역에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배우시면 좋지. 그래서 벡터가 오늘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일단 C샵을 언어로 생각을 하고 그 플랫폼은 뭐 그라스호퍼 C샵으로 가고 그러니까 라이너 API 쓰겠죠. 그리고 왜냐면 이게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애들 가르쳐보니까 가장 이게 편해요. 가장 애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쉽고 이해하기도 왜냐면 이게 가장 익숙하니까 둘이. 그리고 기본적인 신텍스를 배워야겠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가 값을 입력을 하고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을 받아오고 이런 기본적인 신텍스들을 공부를 좀 하고 문법들 가령 뭐 컴퓨터는 결국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조건을 보고 반복하는 거예요. 조건과 반복이에요. 이게 다예요. 조건과 반복이 다예요. 계속 반복을 해. 조건이 맞아. 조건이 맞을 때까지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또 다른 반복을 또 하죠. 계속 반복하다 조건이 모든 조건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네. 결국 프로그램은 조건과 반복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신텍스를 표현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내 기본적인 걸음마를 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 지오메트리 API를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포인트, 뭐 라인 뭐 이런 것들. 이거는 툴에 상관이 없고 그리고 뭐 내가 이거 하고 싶어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적인 거. 네. 그다음에 이것들이 형이 저한테 맨날 질문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질문하는 게 많이 바뀔 거예요. 사실. 그럼 어떻게 질문했을 때가 그 사람이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죠. 아,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건데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문제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추출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이걸 어떻게 가져온 게 나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짰어. 네.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뭐 벽체의 디자인이 벽체의 디자인을 이제 구성을 하려는데 하려 보니까 이제 막연해. 네? 네. 그럼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그걸 네가 풀어줄 수 있어? 저 일 시키려고 했죠.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지. 그리면 되죠 그냥. 네. 근데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야. 저기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 네. 몰라도 나는 이제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가려면 그거 그 로직이 있잖아.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앞으로 뭐 이제 언어를 짤 때 그 구상이 머릿속에 트리가 있어야지 네. 코딩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트리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건 없나? 아니 그거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된다니까요. 그게. 그런 것들 하면 네. 내비게이션 보고 가서 했고 싶은데. 그러니까 형 예를 들면 형은 이제 3D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듣거나 뭐 솔직히 말만 해도 멋있게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아, 얘는 예를 들면 뭐 상가나 주택이다 뭐다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도면을 딱 보여주면 멋있게 그려지잖아. 그게 왜냐면 경험이 있잖아 형이. 그러려면은 이제 형이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알죠. 아주 디테일한 단계까지. 심지어 형이 맥스나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할 때 아 뒷단에서 아 뒤에서 이게 뭐가 돌고 있구나 어떤 디자인이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죠. X-ray 찍은 것처럼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중세시대 때 철학자들이 다 디파인 해놓은 거. 고대시대 때 피타고라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놓은 그 이론 가지고서 이제 만드는 거 하는 거니까 500m 앞에서 안전운전 하십시오. 나는 새롭지 다. 아, 그러니까 아, 뭐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오케이. 너 어디 가는 거야? 밥 먹으러? 이상한데. 오늘 이제 좋은 거 배우니까 밥도 얻어 먹고 좋은 것도 배우고. 아, 나 할 거 많아요 지금. 일단 빨리 빨리 갑시다. 그리고. 어저께도 잠을 새벽 3시 넘어 잤어. 작업하느라. 이것도 다른 뭐, 수업. 그때 하다가 내가 네. 이게, 뭐랄까, 이게 어떤 예제에 의해서 계속 해보니까 네, 네. 응용력을 이렇게 못 키우겠어. 아니요, 그게 형이 예제를 풀로 이해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가? 네. 한 두어 번 했겠지. 그렇지. 몇 번 이렇게 훑어봤겠지. 그리고 안 되는 핑계를 잡았겠지. 그리고 알았어, 내가 해도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겠지. 그리고 안 한 거지. 알아요. 누군 뭐 그런 거 안 겪어봤나. 근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일정 분량만 채우면 그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마치 영어 단어 영어나 똑같아요. 처음에 이거 다 언제 보지 그러는데 외울수록 점점 빨라지잖아요. 막판에는 막 2만 원 책도 막 한 시간 안에 다 보잖아요. 왜냐면 거의 다 아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초반에 이렇게 그 분량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렇게 보면 그 길이가 어마어마한데 네. 그걸 설마 외워서 하진 않겠지? 컨트롤 C V겠지? 아니요, 그거를 외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짜고 있는 그 제가 CAD 형도 알다시피 이제 회사에서 CAD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보면은 파일이 거의 막 기본 뭐 몇백 개 막 이래요. 그 에러 나는 거 어떻게 찾아? 그거 죽을 때까지 그거 찾아? 아 그냥 이제 디버킹 하는 건데 나중에 이건 또 다른 탑픽이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어쨌든 벡터? 벡터가 아니라 벡터. 벡터나 벡터나 아니 그니까 그 파일이 몇백 개 되고 각각의 파일도 막 몇천 주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짧게는 그래. 몇 개.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흐름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박스를 만들면 어떻게 박스를 만들겠어? 중심점이 있겠죠. 위스트 그다음에 랭스가 있듯이 아니면은 포인트 두 개를 갖고 길이를 재거나 아니면 포인트 네 개를 가지고 높이만 줘서 박스를 만드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박스를 만들고 얘를 뭐 이동시키거나 뭐 회전시키거나 할 때도 각각의 벌티스들을 잡아갖고 돌린 다음에 다시 이제 커넥티비티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텝들이 있거든. 그걸 다 뽀개는 거야. 스텝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가 코딩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회전될 때 에러 났다 그러면은 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회전되는 부분을 찾아. 그럼 그 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버거를 하나 이제 딱 설치를 해가지고 값들이 얼마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면서 이제. 근데 저도 코딩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인간이 참 스스로 착각 속에서 오래 많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왜? 나는
그러니까 그럴 리 없는데 막 진짜 난 제대로 짰어. 정말 에러가 날 일이 없어. 근데 막 어디서 좀 문제가 생겼다 해서 아 그럴 리 없는데 그래서 보잖아요. 그럼 제가 한 게 맞아요. 근데 에러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고쳐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나는 에러 덩어리구나.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서 해도 그게 에러가 나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에러가 났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찾냐고. 찾아야죠. 돈 받아야 되는데 월급 받아야 되는데 찾아야죠.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주어진 시간에 안 찾으면 어떻게 돼? 아니 찾아야 돼요 무조건. 네. 아니 못 찾으면. 못 찾으면 이제 다시 짜야죠. 다시 짜거나 아니면 이제 세이프가드를 두는 거죠. 네. 어쨌든 어슈움은 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이제 기술하는 거예요. 기술. 디자인의 기술하는 거. 코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디자인을 마치 내가 기술된 것들을 보면 어딘 아이도 따라할 수 있겠죠.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거기 인스트럭션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면 되니까. 그 정도로 좀 약간 이렇게 섬세함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흔히 디자인할 때 약간 퉁퉁 치잖아요. 이렇게 직관에 의해서 그런 것보다 좀 더 이제 명백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원들이 일 시킬 때 야 이거 좀 이쁘게 해줘. 그러면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하서 갖고 가긴 하는데 컴퓨터는 그냥 못해요. 어떻게 이쁜지 이쁜 게 과연 크리에이터가 뭔지 이쁜 거를 그 정의를 해줘야 돼요. 정의해주면 되지. 네, 정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게 뭐 컴퓨테이션 하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이랑 오토메이션 쪽이 많이 쓰이는 게 정의가 명확하게 가능하잖아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그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을 하는 게 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면들을 이런 비례적인 게 5년 중에 다 어느 정도 내가 한 20개를 다 컴퓨터로 다 디자인을 했어. 네. 그러면 그 언어들에 이제 축적이 됐어. 그럼 앞으로 내가 디자인을 할 때도 그게 기본적인 그런 그 해왔던 디자인을 10개를 넣어주면 그게 형이 얘기한 게 지금 머신러닝이에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형이 그러니까 그거 나는 그렇게 해오면 내 스타일을 읽을 거 아니야. 네. 그걸 앞으로도 이제 한 이런 땅에는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돌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형이 얘기한 게 지금 정확하게 머신러닝을 이야기한 건데 그 머신러닝의 그럼 기준은 어디까지를 말해? 만약에 하지만 다 똑같진 않잖아.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봐보세요. 내가 그 무엇을 할지 알고 있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 더하기 B는 C가 나와.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하나의 어떤 그 펑션을 만드는 거죠. 함수를. 네. 그래서 거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로직대로 결과값이 T 나오겠죠. 그렇겠죠? 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뭐 흔히 뭐 프로그래밍 2.0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가 있고 결과값만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 기존에는 그 과정을 짜는 거였거든요. 과정을 짬으로써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값을 우리가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 데이터가 있고 결과값만 있어요. 그 과정을 몰라.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 과정을 역으로 튜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야, 남자 난 이런 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항상 디자인하고 이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인풋값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웃풋값은 형이 디자인한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드리븐 돼가지고 이게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과정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단순하게 뭐 덧셈 뺄셈해서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예를 들면 뭐 대지 면적에 비해서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더 많은 건물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은 거야라고 되게 인튜이티브하게 딱 잘라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거는 펑션을 짜면 되겠죠. 하지만 뭐 어떤 우리가 잘된 건축물을 평가할 때 그 크리에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인풋값이 있고 결과값만 있을 때 과연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거죠. 그거 이제 머신러닝. 머신러닝이 되면 그게 다 돌렸어. 네. 그러면은 결과가 내가 이 어떤 데이터를 형이랑 비슷한 놈이 나와요. 아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데이터를 계속 트레이닝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나랑 비슷한 놈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더더
왔다의 네. 작품을 컴퓨팅으로 이제 그 코딩으로 그들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코딩을 만들고 그러니까 안도다닥 했던 작품들을 한 10개를 다 코딩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 네. 그럼 그게 이제 그 머신러닝으로 돌리면 다음에 다른 새로운 사이트에 그걸 집어넣으면 그렇게 나올까? 나오죠. 나올 수밖에 사례가 있어? 아,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트레인 데이터 그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튜닝이 되는 거죠. 그게 얘기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트레인 데이터 자체가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상 안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인풋 데이터들이. 아 근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전혀 머신러닝은 형 너무 이거 알았어. 얘기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알았어. 일단 중요한 건 벡터. 네. 그냥 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네. 알았어. 왜냐면 예, 그런 거는 좋을 것 같아. 그런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네. 언젠가는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가 생각했을 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에 앞으로 10년 뒤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 같아요. 지금 구글이 하는 짓을 보면 거의 그래요. 아니 네. 인공지능 활용하면 걔들이 뭐 과제에서 자기네 그 인공지능 로봇들을 만들어와서 그 과거를 발표하는 거죠. 학교 과제로?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예, 예. 10년 후에? 예.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러한 개념이 어떤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뭐 대학을 가야 돼, 뭐 코딩을 해야 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초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사고하는 훈련 중에 하나로서 인공지능을 공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그걸 갖고 자기가 원하는 뭐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구현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할 때 아, 나는 그런 거 있어요. 코딩 잘하는 컴맹들 되게 많아요. 뭐 실리콘밸리 가봐도. 네. 코딩 잘하는 컴맹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잘하는 컴맹.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몰라. 아 물론 구조적으로 배운 건 있겠죠. 이론적으로. 근데 예를 들면은 막 약간 우리 어렸을 때처럼 막 아니 근데 코딩을 잘하는데 컴맹이라고 할 수 있나? 다른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 사고라고요. 제가 보면은 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포토샵이나 맥스 같은 거 3D 잘해도 컴퓨터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컴맹이라고 한다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의하는 컴맹이 가령 뭐 컴퓨터 구조라든지 뭐 컴퓨터 조립을 해봤냐 아니면 어떤 컴퓨터 쓰다 보면은 뭐 프로그램 인스톨, 언인스톨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큼 잘 풀 수 있냐 막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운전만 할 줄 알지 타이어 하나 제대로 못 갈아 끼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코딩은 지금 이미 이제 하고 있고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코딩은 지금 수업적으로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도 뭐 코딩 엄청 강조하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해요. 제 조카들도 보면은 학원 다니고 학교에서도 수업이 있고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10년 전에 형 캐드 하는 사람만 해도 되게 10년 전이니까 단 20년 전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것만 잘해도 엄청 스페셜리스트였잖아요. 이제 밀리기 시작하네. 배고파요.